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자브라 스피커 750 블루투스 스피커폰입니다. 뭐 재택근무나 원격수업, 뭐 화상회의 이런 경우처럼 비대면 미팅에 최적화된 제품이고요. 유선으로 연결도 가능하고 무선으로 블루투스로 연결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최대 하나의 기계에서 6명까지 대화가 가능하고요. 링크 기능을 통해서 동일한 기계를 두 개를 붙여서 최대 12명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외형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둥근 모양이고요. 측면은 약간 납작한 디자인이고, 상단에 있는 부분은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버튼이 보이지 않는데, 전원을 켜게 되면 LED가 들어오면서 터치 방식으로 버튼이 작동하게 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보시면 USB 선이 감겨져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없는 제품이나 아니면 지금 제품 자체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충전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바닥면에는 현재 스탠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접었다 폈다 하는 스탠드가 있고, 현재 빈 공간은 제가 PC 연결하기 위해서 빼놓은 리시버가 있습니다. 리시버도 굉장히 작고요. 리시버는 블루투스를 이용할 때 블루투스 없는 PC나 노트북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꾹 눌러주면 LED가 들어오면서 버튼이 나옵니다. 버튼은 직관적인 디자인이라서 설명서 없이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 뭐 대충 설명을 드리면 전화 받기, 뭐 전화 끄기, 볼륨 조절, 그다음에 배터리 전량, 블루투스 기능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연결했던 스마트 장비에 블루투스를 활성화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연결이 바로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스피커폰이라서 회의용이 맞지만, 음악을 들어서 스피커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연결 방식은 유선과 무선 블루투스 방식이 있는데, 블루투스가 있는 장비에는 리시버 없이도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없는 장비에는 리시버를 PC에 꼽아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연결을, 네, 바로 연결을 이렇게 스피커로 알림을 알려주고요. 측면에 있는 USB 선을 이용하면 따로 리시버 없이도 PC와 바로 연결이 또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브라 스피커 750에 대해서 간단한 외형과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은 블로그를 통해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